안녕하세요. 우리말 나들이 정색입니다. 저는 지금 양재 꽃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이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꽃봉오리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꽃봉오리를 종종 꽃봉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일까요? 망울만 맺히고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뜻하는 말은 봉오리가 맞습니다. 따라서 꽃봉우리가 아니라 꽃봉오리가 맞는 표현이겠죠? 자주 헷갈려 쓰는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같은 말에는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아직 피지 않은 꽃을 가리키는 말은 꽃봉오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의 꽃봉오리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말 나들이